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죠. 아마도 아이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던 나라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 아이티는 채 빈곳 국가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경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통계로 보면요, 아이티는 209.4억 달러, 하나로 27조 6,722억 원 규모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942.4억 달러, 하나로 124조 5,381억 원 규모로 경제 차이가 6배나 됩니다. 거기다가 아이티는 치안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어서 강도, 강간, 살인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며, 심지어 아이티 대통령이 괴한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질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로부터의 미립국과 밀수 등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시작하였고요, 히스파니올라 섬이 완전히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티와 정반대의 상황을 가진 도미니카 공화국은 왜 이렇게 상반된 상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단 한 섬에 왜 두 개의 나라가 생겼는지부터 알아보야 합니다. 원래 이 섬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양분하여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령은 산토 도밍고라고 불렸고, 프랑스령은 생도맹그라고 불렸죠. 비극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생도맹그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요. 근데 같은 품종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토력을 지속적으로 훼손시켰고요, 너무 많은 노예들을 착취하다 보니까 생도맹그에서는 노예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IT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의 산토 도밍고는 좀 다른 정책을 취했습니다. 물론 스페인도 원주민들을 학살하긴 했지만 프랑스처럼 착취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아메리카의 황금에 더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산토 도밍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산토 도밍고에는 흑인 노예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산토 도밍고의 주민들과 스페인은 서로가 협력을 하고 고도의 자치권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에서 온 지식인들이 그대로 정착하였고,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다양성을 인정받고 토력도 온전히 유지된 채 경제와 정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IT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IT는 노예혁명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보니까 고도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반이 부족했어요. 또 토양도 점차 척박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노예혁명으로 인해서 독립했다 보니까 지식인층이 부족하였고, 혁명으로 인해 정권을 잡은 지도층도 그렇게 지식인이라고 하기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T는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더 많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IT가 숲과 토양이라는 환경 자본을 희생하여 농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토양은 척박해져갔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흑인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독립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에 힘들었으며, 심지어 프랑스는 IT에 프랑스 재산을 내놓으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IT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국가 예산의 80%를 1947년까지 프랑스에 지불하며 국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죠.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간의 시작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간의 정치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정치사회 문제일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IT는 프랑스의 가장 가치 있는 해외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별로 관심을 못 받았죠. 이게 큰 문제를 작용하는데요, IT의 인구가 더 많아지기에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계속해서 IT로 데려왔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식민지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요. 그렇다 보니 오늘날에도 영토가 적지만 IT의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IT의 인구를 부양하려면 더 많은 농업을 실시해야 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IT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유럽계 인구가 많아요. 이것도 큰 문제를 작용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시작부터 개방성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서 이들을 그대로 국가 발전에 이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발전이 빨라지죠. 하지만 IT는 폐쇄성이 짙었는데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아서 유럽계와 의사소통이 힘들었고요, 또 IT 스스로가 유럽 국가들과의 교육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발전이 늦어지게 됩니다. 또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모두 다 독재 국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나라의 근대화, 공업 경제의 발전을 추구했지만 IT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했죠. 또 도미니카 공화국은 1996년 이후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빠르게 정치가 안정화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일례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국제 무대에 적극 참여하였고, 대대적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무원 제도 신설, 사법 제도 개혁, 통화적 안정성 확대 등 폭넓은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 덕분에 2008년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 때도 3.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IT는 지금까지 유엔이 나서서 평화 유지군이 투입되어서야 안정을 되찾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크게 혼란을 휩싸였고요,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쿠데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개한들이 대통령의 사저에 침입해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을 암살한 경우도 있었고요, IT라는 나라 자체가 갱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9세기 때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해 22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배했던 IT가 현재는 역전된 모습이니 참으로 격세지감인 상황입니다. 정치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개방성이 국가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여러분들은 IT와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